네, 기초전기전자 오늘은 4강 전기선속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하가 있을 때 전기력하고 전기장 혹은 전기장의 세기는 알아보았죠. 이제 전기선속은 전기장의 세기 혹은 전기장하고 관련된 건데요. 이제 좀 정량적으로 전기력이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자기장이 있을 때이 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력 선을 이렇게 썼었죠.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기장도 이렇게 전기력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좀 정량적으로 다루어 보자 하는 겁니다.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판이 이렇게 있는데 평판이 있고 평판에 수직하게 이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면 이 단위 면적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겠다는 거죠. 그 예를 들면 여기에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전기력선이 여기 이제 이렇게 전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력선을 걷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전기장이 세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전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Q 마이너스 2분의 Q 이렇게 해서 간격은 같고 전기장이 약하면은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적게 해서 표현을 할수 있었죠.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전기력선의 수로 이제 비례하게 나타낸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A 면적 A를 관통하는 전체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의 세기와 면적의 곱으로 주어진다. 전기력선의 수를 정량적으로는 전기장의 세기하고 면적의 곱으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전기력선이 이게 지금 그 전기장이 셀때 이제 촘촘하게 하고 전기장이 약할 때는 이렇게 간격을 크게 한다는 그 정성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또렷하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는 그래서 그 전기력선의 수를 이렇게 파이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기장의 세기하고 그 면적의 곱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단위가 쿨롬 퍼, 뉴턴 퍼 쿨롬이고 면적은 미터 제곱이니까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롬 이렇게 되겠죠. 혹은 전기장의 세기가 볼트 퍼 미터니까 이렇게 하면 볼트 퍼 볼트 미터 이렇게 또 이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수를 이렇게 정량화했을 때 정량화된 양을 전기선속이라고 한다. 전기선속은 이제 계량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값이 된 겁니다.